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원래 주말에 조선사 지금까지 재밌게 영상 촬영하고 재밌게들 봐주셨는데 갑자기 평일에 삼국통일 파트에 살수대첩, 그 다음 연개소문 이야기, 그리고 안시성 전투, 뭐 후 양제 이야기, 당태종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재미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이름도 비슷하다, 수나라 양제와 조선의 수양대군 이야기와 개유정난은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말은 조선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양대군의 개유정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을 여러 편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 문종이 가장 저평가된 군주다라고 말씀드렸고, 문종의 세 번째 정식 부인이 단종을 낳아 죽었고, 그래서 이제 문종의 아들 단종은 엄마가 없는 참 불쌍한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종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원손입니다. 여러분, 원손이란 말 아십니까? 아직 세손, 세자가 되기 전에 갓난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정통상으로는 왕이 될 갓난아이, 조선 역사상 처음이죠. 아니, 생각해봐. 이성계가 나라 만들고 이대왕 이방과가, 아니 예를 들어서 방석이를 세자로 앉혔지만 방석이가 태어나자마자 원손은 아니잖아. 큰아들 이방원과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 이방과를 다섯째 이방원이 세웠고, 그 다음 이방원이 3대 태종이었고, 그 다음 4대 세종대왕도 여러분 그냥 충녕대군이었지 원손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양녕대군 역시 원손은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쿠데타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자가 된 거죠. 그런데 단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손이었고, 8살에 세손의 지위를 이었고, 10살에 아버지가 문종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세자가 되었고,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만 놓고 따지면 조선 건국 이후에 최고의 군주입니다. 그런데 12살짜리 너무 어린 왕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왕비 집안이나 아니면 할머님이 계시면 뒤에서 발을 들이우고 수렴, 청정을 할 텐데, 할머님도 안 계셔, 엄마도 안 계셔, 외갓집도 안 계셔, 아빠도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뭔 이런 어린 불쌍한 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총명했고 세종으로부터도 그 총명함을 인정받았었고 그만큼 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대신들이 뭔가 요구하면 뭐 투정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서치세하고 대든다거나 이런 치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종들 기록을 보면 참 조용히 배우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하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경청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한마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기구를 없애자라고 하면 세종대왕께서 이 정치기구를 만든 건 다 뜻이 있으실 텐데 왜 이걸 없애자고 하십니까? 제가 경들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12살짜리 와 어린 왕인데, 이 친구가 한 5년만 더 컸어도 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종 옆에는 힘이 센 숙부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큰아들이 5대왕이었던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이고, 셋째가 안평대군이죠. 제가 세종의 유일한 실수라면 그 대신들과 사이에서 왕실 종친의 힘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신이 셋째 아들 충녕으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큰형이었던 양녕이 왕이 됐으면 자신은 중앙 조정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책이나 읽으면서 여생을 보냈어야 했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뛰어난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 두 명 다 왕제예요. 문종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났어. 수양과 안평대군에게 막말로 훈민정음 만들 때도 수양과 안평대군과 함께 논의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양과 안평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수양과 안평의 조카였던 단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양 편에 서야 되냐 안평 편에 서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이제 관료들 중에서는 영의정이 황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의정이 바로 백두산의 호랑이 김종서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우의정이 정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백두산의 호랑이 김종서 무력 90은 되신 분 같고,
막말로 여러분 야인들이 김종서 이름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서가 천하의 명장 이징옥과 함께 내가 이징옥 이름을 흘리는 건 이유가 있어. 다음 시간은 이징옥의 난로 갑니다. 이징옥과 함께 함경도를 개척하면서 두만강 지역까지 우리 국경선을 확장시킨, 쉽게 이야기하면 육진을 개척한 게 김종서죠. 그 김종서가 세종의 총애를 받고 문종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문종 때 동국병감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 그 김종서가 나이 이제 60대 후반이 돼서 좌이정까지. 근데 이 김종서의 힘이 얼마나 셌냐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안평대군이건 수양대군이건 이들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노발대발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 이 김종서나 이 정승들과 관료들이 이제 왕에게 어떤 만약에 대지하게 누구를 이조 참판에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왕에게 복수의 인물을 올려요.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를 올리면 그 두세 명의 인물을 보고 왕이 낙점을 하는 형국인데, 아직 단종이 어려서 그 관료들의 댐댐이를 확인할 수 없고 올라온 인물 두 명, 세 명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알맞은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관료들이 세 명의 이름이 있으면 그중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살짝 해요. 이 인물로 그 대지학을 임명하소서, 이 인물을 이조 판서로 임명하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 단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들이 살짝살짝 인사권을 행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이걸 황표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단종 때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대신 관료 패들과 수양대군 패거리, 안평대군 패거리,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아 정말 무에 뛰어나고 호방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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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그리고 안평대군은 정말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합니다. 시와 글씨와 그림에 능하고 잘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만약에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이 손을 잡고 대신 관료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어버리면 대신 관료들 다 목이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겠다. 수양보다는 안평이 대권에 대한 음모는 좀 술술을 쓸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조카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들의 대신 관료들과 안평대군이 한 편을 먹어버리네. 수양 빡 돌죠. 그러니까 수양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 상태에서 수양이 누구랑 만나냐? 한명회랑 만납니다. 한명회를 끌어들인 사람이 권람이라는 인물인데, 권람 이야기부터 하자면 삼국유사의 일령과 정약용이 아방강역고에서조차도 고조선의 출발지를 대동강역으로 상정했는데, 권람은 응제시주에서 고조선의 출발지가 요령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활한 영토 요서까지 우리 땅이었다라고 했던 인물이긴 한데, 이 권람과 한명회는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예요. 근데 권람은 과거 급제해가지고 관직생활하면서 수양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고, 한명회는 집안은 진짜 훌륭합니다. 할아버지가 한상질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이 나라 건국되었을 때 태조 이성계가 나라 이름 두 개를 한상질에게 주면서 화령과 조선을 주면서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나라 이름 허락받고 와라 그랬더니,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너희 최초의 국가는 주나라 성인이었던 기자가 만들어준, 주나라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은나라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은나라 성인이었지만 이제 주무왕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기자를 동쪽에 보내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게 기자 조선이지 않습니까? 진짜 믿기 짜증나죠. 근데 조선의 사대부들은 다 이 기자 조선을 믿었다고 짜증나게도. 그러니 너희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한 명의 할아버지 한상질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으로부터 나라 이름을 받아들고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명문가예요. 그런데 한 명의 어렸을 때 부모까지 다 돌아가십니다. 조실부모 해가지고 한 명에는 작은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유명한 이야기 있죠. 칠삭동이라고 일곱 달 만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겠어. 일설에 가면 목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못생겼지만 포부가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영리함을 권람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권람이 이런 인물 한 명이가 있으니 한번 수양대군께서 만나보시죠. 근데 수양대군 입장에서도, 야, 그렇게 못생기고 칠삭동이고 또 백수잖아. 그랬으면 무시할 수 있는데, 아, 그 한 명의 그 지략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비가 제갈량 만난 느낌은 아니고, 제갈량은 그래도 흰옷 입고 부채 이렇게 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좀 못생겼지만 영리한 방통, 수양대군이 방통을 만났으니 그게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때부터 한명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대군에게 내가 천하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명에는 수양대군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수양대군과 함께 거살 일으킬 믿을만한 사람들을 규합하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편이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들을 나누면서 그걸 전부 다 책에 기록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나중에 살생부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애가 수양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명애나 권람이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왔을 텐데요. 주변의 대신 관료들과 안평대군과 단종조차도 그리고 주변의 궁궐에 있는 막 궁인들조차도 수양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수양이 혹시나 조카를 무시하고 왕위를 넘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단종이 왕이 됐으니까 그 중국에 가서 고명과 금인을 받아야 돼. 임명장을 받아와야 돼. 조선의 왕으로 중국 황제야 임명을 해달라. 그걸 이제 고명사은사라고 하는데 그 고명사은사로 가는 걸 수양대군이 자청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북경이 지금 뭐 비행기 두세 시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야. 한번 갔다 오려면 몇 달 걸립니다. 다녀오는 과정에서 뭐 풍토병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고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이 자청합니다. 이건 뭐죠? 내 조카 단종을 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내 숙부인 내가 명나라로부터 가서 받아오겠다. 이거는 수양이 야 봐라. 내가 내 조카 임명장을 받으러 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될 야심가라고 제발 나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아줘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양대군이 몇 달간 떠나면서 당시 한양은 굉장히 좀 안정감이 왔고 수양에 대한 공포감이 없었는데 이건 다 수양의 계략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는 신호를 여기저기 날린 거죠. 그리고 수양이 몇 달간 명나라에 가서 황제 만나고 돌아올 때 유명한 인물이 한 명 같이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신숙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야. 집현전 학사면 어린 갓난아이 단종, 훗날의 단종 갓난아이를 세종이 안고 와가지고 까꿍까꿍하고 놀면서 세종이 야 나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아들 문종 종기 때문에 오래 못 살게 되면 이놈이 어린아이의 왕이 됐으니까 이 친구를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의리로 이 친구에게 충성을 다 해야 된다. 그 단종인데 그 신숙주 입장에서는 단종에 대한 우리 당연하죠. 충성을 다 바쳐야 될 입장인데 문제는 몇 달간 수양과 함께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술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렇게 해서 친해져 버린 겁니다. 신숙주도 좀 억울한 사람이야. 신숙주까지 약간 수양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 또한 90 정도 되는데 과거까지 합격한 문무를 갖춘 홍윤성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세조 밑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일단 하여간 명나라에 한번 갔다 오면서 김종서나 안평대군이 수양에 대한 의심을 조금 이제 가라앉혔어요. 대신 관료들과 안평대군이 그 수양대군의 새까만 속내에 진짜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수양대군은 한 명의 권람 등과 짝짝꿍 맞춰가면서 거사 날짜를 잡습니다. 1453년 날짜가 또 지랄이다. 10월 12일 뭐랑 비슷해? 12.12 바로 다음 영상 12.12 나갑니다. 아 진짜 12.12 나갑니다. 다음 영상 10월 12일 12월 10일 수양대군이나 빡빡이나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 개유정란 할 때 란을 니을 란자 써버리면 이 란은 그 어지러울 란자 임진왜란 할 때 란자이기 때문에 이 란자를 쓰지 않고 그 어려울 란자 그래서 개유정난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갈 텐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유정난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 죽인 거야? 김종서 죽인 거야. 그래서 김종서 장군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수양이 김종서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자기 따르는 종과 세 명의 그냥 평복을 한 사람을 데리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김종서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달려 나오니까 수양께서 왔다고 아뢰거라. 그러니까 김종서 아들이 와서 드시라. 근데 수양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잠깐만 뵈면 되니 김종서 대관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좀 밖으로 나와주시라. 그래서 김종서가 수양대군에게 의심을 하지 않고 아니 어인일로 이렇게 나오셨냐고 내려갔는데 김종서가 대감 이런 좀 이상한 글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글을 문서를 하나 주니까 달밤에 이렇게 글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김종서가 나이가 그때 71세인가 그렇지만 그래도 무력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글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내려치고 김종서 아들과 김종서 친구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게 나한테 신호탄이죠.
그래서 내가 김종서를 죽였다. 이제 자신 있게 궁궐을 접수하라. 막말로 김종서만 죽이면 됐거든. 그러니까 수양의 사병들이 궁궐로 들이닥치고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난을 일으켜서 왕을 패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이걸 단종에게 알리니 단종 얼굴이 하얘지는 거고 이제 궁궐에 다른 신하들을 전부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무슨 병공과하고 신하들이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살생부를 한 명애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누구 대감 드시옵니다라고 하면 살려. 그 다음 누구누구 대감 주시옵니다. 죽여. 수없이 많은 그 대신들이 말도 안 되는 백수 한 명의 손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평대군은 바로 귀양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사약 먹고 죽여버립니다. 37살에. 이게 이제 이방원과 수양대군을 비교할 때 이방원은 자기 이복동생 이방석이와 방번은 죽였지만 친형이었던 이방간은 절대 죽이지 않았거든. 2차 왕자의 난때 이방관이 이방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 박포라는 사람과. 근데 그 부하 박포는 사지를 찢어 죽이면서도 자기 친형은 안 죽여요. 와, 그런데 수양은 자기 친동생 안평을 죽여버려. 이게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 딱 권력 장하고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날리고 수양의 직책이 뭔지 알아? 수양의 직책이 뭐냐면 영의정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합니다. 이거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직책이 영의정이자 이조면 나라 안에 문관 인사권을 잡겠다는 거고 병조면 군권과 함께 나라 군인들 인사권까지 전부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은 사육신이 죽은 사건이 아니야. 사육신은 계유정난 이후에 이제 수양대군이 조카님 내가 왕할게요. 당신 너무 어리니까 잠깐 상왕으로 물러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상왕을 다시 왕으로 받들고 세조를 죽이려고 했던 게 사육신 사건이고 계유정난은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을 죽이고 안평대군을 죽이고 수양대군이 한명회 권남 신숙주 등과 함께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고요. 이렇게 계유정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징옥의 난 그리고 사육신 이야기와 우리 불쌍한 단종 노상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 저는 지금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충남 공주 출생이셨더라고요. 우리가 김종서 장군을 일단 백두산 호랑이 그래가지고요. 세종대왕이 4군 6진을 개척할 때 특히 6진, 두만강에 6진을 개척했었죠. 그 김종서 장군께서 6진을 개척할 때 엄청나게 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 약간 김종서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고 그래서 세종에게 김종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신하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상 전하께서 김종서 장군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종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있어도 정서가 없으면 육진을 개척하지 못했고 정서가 있었어도 내가 없었으면 육진을 개척하지 못했다. 그만큼 세종과 김종서 사이의 믿음이 굳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 관직 생활을 또 하시면서 약간 문신로서도의 재량을 뽐내시는데 실은 세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유명한 역사서 있죠. 15세기를 대표하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전부 다 집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김종서 장군을 또 알게 된 이유는 그리고 최근에 영화 관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수양대군에게 계유정난 때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력 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김종서의 활은 아무나 잡아당길 수 없을 만큼 활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천하 무적이었던 김종서 장군도 갑자기 김종서 장군 집 앞에서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내리치는 철퇴에 방심하고 있다 맞아버리고요. 근데 이때 수양대군 부하들은 김종서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종서 장군이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장을 하고 가마에 타고 둘째 며느리 집에 피했으나 어찌저찌해서 수양대군 부하들에게 다시 발각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수된 시신이 효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반역죄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막 죽었을 때만 하더라도 왜? 아니 계유정난 일으키고 세조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세조에게 저항했던 김종서의 제대로 된 무덤이 쓰여지기가 어렵겠죠. 김종서의 한쪽 다리만 이 무덤에 붙여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올라오는 길에 그 김종서 무덤에 관련된 설명된 내용을 통해서 제가 방금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시신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무덤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봤더니요, 방금 어떤 남녀 한 분이 어르신들이 좀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이 쌀을 놓고 가신 게 혹시 후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필 쌀 이름이 또 세종쌀이에요. 세종대왕의 충신이었던 김종서 장군과 맞춰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김종서 장군 무덤 앞에서 황현필이었습니다.